안녕하세요. 쇼미더머니3 일리노이어 팀 바비라고 합니다. 쇼미더머니3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을 위해 그 궁금증을 제가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. 모든 게 식상하다 와요 스토피 아직도 우승을 한 게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. 복청과 설레임을 부질 수가 없어요. 래퍼로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 같긴 한데 바비라는 애 기대치나 그런 것들이 올라온 것 같아서 걱정되고 많이 불안하긴 하는데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과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. 계속 결정하는 바비가 되겠습니다. 제 장단점은 이제 목소리라고 했습니다. 그 허스키한 목소리 굉장히 이제 특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강한 임상 남길 수 있는 화면에 좀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하고 막 장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미국의 한 루키이고 지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켄드릭 라마라는 분이 계시는데 플로우가 되게 특이하세요. 들으시면 굉장히 귀가 즐거우실 것 같아요. 다이노국적 선배님들 안녕하세요. 선배님들을 보고 처음으로 래퍼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. 제 꿈을 만들어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같이 무대 한번 서고 싶어요. 밥이랑 같이 밥이나 먹으러 와요. 제가 본선에 올라와서 결승이 어려워요. 우승까지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또 실감이 잘 안 납니다. 평소에 존경하던 프로듀스 분들과 함께 한 무대를 쓰고 그 무대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꿈의 무대일 텐데 그 무대를 쓴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괜히 바비 우승만 한 게 아닌가 획득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바비가 됐습니다. 콘서트에 오셨던 분들 중 제가 한 분은 시청하여서 이 비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많이 보세요. 하하 재미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예스.